이러다 정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전망과 우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민주당 아, 공화당 경선 과정 중인데 최대 라이벌인 디센티스가 선거 운동을 중단하며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가 파죽지세입니다 But I c a s u p p o r t e r s to volunteer t h e i and donate their resources if we don't have a clear path to victory. Accordingly, I am today suspending my campaign. In so doing, he was very gracious and he endorsed me, so I appreciate it. We're going to keep on going and we're going to fight and we're going to win. 물론 당내에는 여전히 이 니키 헬리라는 주자가 있지만 지난 그 아이오와주 코커스 결과를 보면 트럼프의 대세론이 어, 굳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. 그렇다면 어, 민주당의 또 다른 대권 주자 유력 대권 주자인 바이든 현 대통령과 공화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부가 다시 미국에서 표출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매우 큰 상황입니다. 자, 이 미국 결과가 선거 결과가 우리 정치에 게 미칠 영향도 크기 때문에 뜨거운 소식 한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.